잠시 후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이따 방송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우리은행 이제 공채가 시작이 돼서 그 공채에 자기소개서 항목들 적으시는데 어려운 점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방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자기소개서 쓰시는데 어려우신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채팅창에 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 쑥스러워하지 말고 채팅창에 치셔도 돼요. 채팅창에 친다고 제가 별풍선을 날리라고 하지 않으니까 네. 그제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기 뭐 방송 중에 별풍선 뭐 이런 거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질문하면 칭찬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질문을 과감하게 많이 하셔도 돼요. 질문하시면 칭찬하고 선물을 드리면 드렸지. 네. 예, 네, 그러니까 저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셔도 돼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질문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하시면 네, 만약에 그 질문이 굉장히 적절했다 이러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아할 만한 선물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우선은 그 지난번에 채용 공고 분석은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 5번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5번 항목이랑 2번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시간 관계상 뭐 이거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2번이랑 5번 항목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이랑 함께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소리 잘 들리는지 화면 잘 보이시는지 체크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그 아무나 목소리 잘 들리는지랑 화면 잘 보이시는지 체크를 해주세요. 만약에 화면이 잘안 보이신다고 하면 제가 이걸 확대를 하거나 뭐 해야 되니까 그 피드백 주세요. 화면 잘 보이십니까? 그럼 1번 항목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1번 항목만 간단하게 언급을 조금 해 드려보면 그 딸기라떼님 1번 항목의 경우에 두 가지 경험을 500자씩 나눠서 따로 적는 거랑 여러 경험을 합쳐서 천자로 이어서 적는 거 어느 게더 좋을지 궁금해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자 먼저 그러면은 1번 항목 그 요거 얘기만 간단하게 해드리면 우리은행의 인재상을 아시나요? 우리은행의 인재상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다른 은행의 경우에 뭐 인재상 보고 자기소개서 써라 이런 식상한 얘기는 절대 안 하는데 지금 우리은행에서는 이걸 왜 보자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은행 그 우리 인재상의 핵심 가치가 고객 행복 미래 도전 정직 신뢰 인재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1번에 적혀 있는 8가지 키워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원하는 그 인재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는 거죠. 1번 자소서 항목에 있는 8가지 키워드가 사실은 이네 가지 인재상으로 이제 다시 압축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씩 더해져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객 행복, 미래 도전, 정직 신뢰, 인재 제일이 있는데 저는 500자씩 두 개로 나눠서 적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우선은 인재 제일로 만약에 적는다. 그럼 인재 제일로 이렇게 해서 적는 건 추천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인재 제일과 관련된 그이 키워드를 살리려고 하다가 보면 자기 자랑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읽는 사람에게 비호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이제 그리고 정직 신뢰랑 미래 도전 고객 행복은 괜찮은데 정직 신뢰는 3번에 더 적합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3번에 적으신 게 여기 정직 신뢰를 여기 1번에 적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보다는 3번에 더 적합하고 고객 행복과 미래 도전이 여기에 적합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어쨌든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만 드리면 500자씩 두 개로 나눠서 적어라. 고객 행복이랑 미래 도전에 관련된 내용을 적으면 좋다.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은 제시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거여서 이걸 전부 다 활용을 안 하셔도 되고 이 8개를 이렇게 인재 핵심 가치 두 개씩 묶어서 여러분이 관련된 거두 개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지금 4개의 선택지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고객 행복, 미래 도전, 정직 신뢰, 인재 제일. 이렇게 네 개의 선택지가 있다고 보시고 관련 스토리를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딸기라떼님이 물어보신 그 500자씩 나눠서 적는 거에 대한 거는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답변이 되셨으면 되셨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딸기라떼님 답변 되신 거죠? 네. 그러면 계속 자기소개에 대한 안내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안내는 그거로 마치고 이제 2번에 대한 안내를 드릴게요. 2번. 지금 이제 2번이 지원 동기 항목인데 지원 동기, 우리은행 지원 동기와 입행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원 동기를 적으실 때 어려워하시는 게이 우리은행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몇 가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KPI에 대한 것까지 이야기하기는 여기서 길어서 지원 동기에 대한 것만 빠르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제를 몇개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우리은행 분석한 거랑 이제 예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각각 그 걸어온 길이 다르실 거예요. 나온 학과가 다르고 그리고 또그 전공한 것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다르겠죠. 그래서 뭐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AFPK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으시니까 AFPK CFP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은행에 지원 동기를 쓴다. 그러면 우리은행의 내용이랑 이으면 어떤 식으로 이을 수가 있냐면 자산 관리의 대중화에 앞서고 있다는 점이 끌렸다. 우리은행이 이제 원래 1억 이상이 PB 고객이었는데 3천만 원 이상이 PB 고객이 되는 걸로 그 자산 관리의 PB 범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자산 관리의 대중화에 앞서고 있다는 점이 끌렸다. 나아가서 또 우리 로보 알파를 통해서 자산 관리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점도 끌렸다. AFPK를 취득하면서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 자산 관리의 경우에 말 그대로 관리가 필요한데 그 소액이 경우에는 수익성 때문에 관리 부분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로보 어드바이저와의 협업을 통해서 충족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우리은행에 지원하고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은행이 로보 어드바이저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금융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내가 금융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만약에 사학과, 역사학과나 체육계열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도 또다할수 있어요. 이런 데 나와서도 은행 들어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학과, 역사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은행은 역사입니다. 일제히 금융침탈에 맞서 국채보상운동을 진행한 우리은행입니다. 당백전의 발행과 일제 금융침탈로 그 혼란한 시대에서부터 역사와 함께해온 그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역사를 전공하면서 제가 그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사에 관심을 가지고 금융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1899 우리은행의 직원으로서 그 역사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내가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역사학과를 나왔더라도 우리은행에 잘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블라인드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전문 자격증만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관련 학과가 아니어도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남들과 차별화된 그런 지원 동기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그 강점이 있냐면 여러분이 면접도 통과해야 되잖아요. 자기소개서 하고 말 거예요? 아니죠. 면접 보셔야 되죠. 그럼 면접 보러 갈때그 면접 보러 갈때 이제 우리은행은 3분 자기소개 하게 되는 거 아시죠? 1분이 아니라 3분 PT 자기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3분 PT 자기소개 할 때도
이런 사학과 나오시면 오히려 그 사학과든 체육계열이든 그런 사회과학계열이든 오히려 경제경영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될 수도 있어요. 면접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하신다면 굉장히 그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큰 효과를 가지실 수가 있겠죠. 몇 가지 얘기 좀더 이어서 하고 질문을 받을게요. 만약에 또 사회과학 계열을 나왔다. 그럼 사회과학 계열 나왔으면 또 사회과학 안에서도 다양하지만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사회과학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에 유일하게 북한의 개성공단에 지점을 개설한 은행이다. 이렇게 북한의 금융선진화를 도모하는 은행이기에 그 역할이 금융 이상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회과학을 전공하면서 북한과 관련돼서 아니면은 뭐 통일과 관련돼서 이런 걸 해봤는데 그래서 다른 은행이 아니라 우리은행에 지원한다. 사실 북한이 만약에 통일이 되거나 하면은 그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역할이 굉장히 파급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또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체육이다. 그러면은 한세농구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은행 직원들의 경우에. 그래서 신입 회원이면 무조건 농구 구경 한 번은 가요. 단체 응원 한번 가고 직원이 되고 나서도 몇번 가실 거예요. 그리고 임원들은 더 자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1분 나중에 임원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와 또 연결 지으면 좋은 건데 한세농구단의 이야기. 한세농구단은 원래 막 맨날 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연승을 시작해요. 그래서 2016년에는 13연승을 했는데 그 우리은행의 한세농구단이 그렇게 원래 스타 플레이어 없이 오합지졸이었다가 그 어떻게 보면 여자 농구단의 어벤져스가 된 거죠. 그래서 한명한 명은 이제 별볼 일이 없지만 팀워크를 통해서 감독을 중심으로 팀워크를 결성해서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 우리은행 그 임원들은 이거를 자신들의 은행과 동일시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은행 역시도 그 이렇게 한세농구단처럼 열악한 환경을 딛고 나아가자 이런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 계열 나오셨으면 내가 뭐 축구를 전공했든 아니면 뭐 재화를 전공했든 여긴 지금 예제로 재화를 써놨는데 제가 재화를 전공하면서 누구보다 팀워크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선수들이 내가 만약에 축구를 전공했다 그럼 선수들이 잘 공격할 수 있도록 뒤에서 내가 수비수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은행이 아닌 팀워크의 가치를 아는 우리은행에 가서 이제 우리은행의 한세농구단처럼 한세 지점을 만들어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 만약에 재활이다 그러면은 또 비슷하게 재활을 전공하면서 그 선수들을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지점에 가서 이제 지점장님과 동료 선후배들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고 이렇게 그 팀워크의 가치를 아는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이 아니라 우리은행에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뭐 세무 관련해서도 할수 있고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원 동기에서 여러분이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건 명분만 제대로 제시하시면 돼요. 엄청난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남들과 다르게 고민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남들과 다르게 우리 은행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쓰면서 나의 역량과 조금만 연결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여기 예시 들어드린 거랑 이런 걸 바탕으로 하셔도 좋고 만약에 더 어려움이 있으시면 뭐제 강의를 수강하셔도 좋고 어쨌든 제 강의 수강 안 하셔도 이 방송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이 있다고 하셔서 그 질문을 잠깐 좀 받고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질문 있으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지역 전문가에도 해당이 되는데 지역 전문가와 일반 중에 어디로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뽑는 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이 채용 공고 분석은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었는데 그 지방이어도 또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만약에 그 어디냐? 해당 지역에 고등학교도 나왔고 대학교도 나왔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지역으로 하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 나온 건 아니고 뭐 대학교 정도만 나왔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건 지역별로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LEEYC님의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디로 지원해라 이렇게 지방도 지금 선택지가 6개이기 때문에 예. 한 번에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먹물솜사탕님의 질문 받아볼게요. AFPK를 어필해서 자산관리 부분으로 지원을 할때 지역 전문가로 넣어도 될까요? PB센터가 수도권에만 있어서 가능한지. 아니에요. 지금 먹물솜사탕님은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방금 아까 이제 우리은행이 그 자산관리 대중화를 위해서 PB 고객의 범위를 1억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올렸다고 했잖아요. PB센터를 생각하시는 건 맞지 않고요. 한 영업점에 한 명씩 그 전문 PB가 존재해요. 가보시면 그 PB 창구를 따로 프리미어 창구를 운용하는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뭐 투체어스라고 부르거나 로얄 창구라고 부르는 그 프리미어 창구를 운영하는 점포든 안 하는 점포든 어쨌든 PB는 존재해요. 그래서 지역 전문가의 경우에도 PB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가시는 거 가능하시고, 지역 전문가의 경우에 뭐 PB 센터가 없어서 그 이야기 쓰는 게 괜찮을까?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먹물솜사탕님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 우리 행원님의 경우에 그 저는 우리 행원님이 얼마나 영어적인 역량, 그러니까 외국어 지금 영어 얘기하셨는데 영어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얘기는 경제 지식 그리고 영어 쪽 글로벌 역량은 언급을 자제하는 게 좋다. 왜냐면은 자기소개서에서는 괜찮은데 면접에 가서 영어로 뭐 해봐라고 시켜요. 그럼 영어로 뭐 해봐라라고 시켰을 때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냥 영어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어 실력에다가 순발력까지 필요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아까 우리 행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면접에 가시면 그게 독이 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뛰어난 영어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라면 뭐 토익 900그 전후한 그 정도 실력이라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양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지양. 자, 그리고 네, 그래서 희용님이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제가 그 아까 그 지역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그 지역별로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시용님 말씀이 맞으세요. 그래서 그 시용님 말씀처럼 그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별 특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다른 질문 또 볼게요. 네, 증명사진은 2년 전에 찍으신 거 써도 돼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도 2년 동안 많이 뭐 고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갑자기 2년 동안 심하게 고치신 거 아니시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 채팅창을 그냥 좀 치울게요. 어차피 저만 보면 되니까. 그 2년 동안 성형을 많이 하신 게 아니라면 광동 흑개차님 2년 전 사진을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진행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희용님의 얘기를 조금 덧붙이면, 그럼 희용님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특정 학교 학생만 뭐그 지역 인재의 경우에 뽑는 게 아니냐.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뭐 전주 지역에 이제 의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강원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가 조금 강원권에서 좋은 학교고, 강원대보다 안 좋은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학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강원도의 경우에는 제 친구가 그제 동기가 그 강원대보다 조금 안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대신 자격증이 CFP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더 좋은 학교 학생들 누르고 그제 동기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전주 지역에서 그 전주대가 좋은 학교여서 그런 거고, 제 생각에는 조금 안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인재 무조건 그 학교 학생만 뽑는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학교 TO가 아예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그 TO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 학교별로 TO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좋은 학교 학생들이 확실히 많이 뽑혀요. 매년 그래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좋은 학교 학생들은 덜 뽑혀요. 매년 그래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절대 공고 뜨기 전부터 얘기 드렸죠. 절대 완벽한 100% 블라인드 채용 아니다. 학교별 TO 존재하는 상태로 갈 거고, 학점도 이제 반영이 될 거다. 그러면은 학점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 자기 선배, 자기가 만약에 4학년이라면 자기 선배 그리고 그 위, 그렇게 총 3개 연도 동안을 합해서 학점이 그 자기 학과에서 상위 60등 안에 들 정도는 만들어야, 그래야 안정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희용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뭐 외모가 출중하다 그 이야기는 이제 저를 가지고 칭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몸둘 바를 모르기는 하겠는데, 와, 제가 제 동기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미팅 나가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엄청 많이 그 까이고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외모는 이런 것 같아요. 외모는 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외모가 비호감이 아닌 건 저도 알아요. 제 자랑이 아니라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동기들의 경우에 잘생긴 거, 이쁜 거, 그런 사람들보다는 진짜 인상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면접 강의에서는 제가 미소 짓는 연습을 좀 해라. 사실 여러분이 너무 스펙에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표정 연습은 왜안 하십니까? 최종 합격이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표정이 중요하다는 거다 알고 있는데, 웃는 연습은 왜안 하시고, 표정 관리하는 거, 그리고 보이스 트레이닝, 이런 부분은 왜 소홀히 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최종 합격이 목표라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원래 지방 사람이거든요. 저는 지방 사람인데 굉장한 표준어를 구사하고 있죠. 지방에 엄청 오래 살지 않았기도 해서 그렇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목소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는 그런 보이스 트레이닝에 대한 연습이나 표정, 미소 짓는 거, 꼭뭐 특정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그 인터넷에 개구리 뒷다리 동영상이라고 치시면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저는 맨날 그 동영상 핸드폰에 저장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했거든요. 웃는 연습. 그거 하면 그 전후 변화 지켜보면, 본인 거 말고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는 전후 변화 지켜보면 엄청나요. 인상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사실 여러분이 취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면서 표정이 어두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면접에 가서 갑자기 웃으려고 하면 그게 이제 표정이라기보다는 좀 억지 웃음에 가깝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최종 합격이 목표시라면 자기소개서 쓰시는 지금부터 웃는 연습 많이 하세요. 그리고 보이스 트레이닝 같은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하시고, 특정 수업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보이스 트레이닝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면접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그 학점 높이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 합격이 목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경우에 시간 투자를 너무 안 해요. 이제 딱 서류 붙고 나면 그때서 시작하는데 그럼 늦죠, 늦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희용투님 진짜예요. 그 진짜 그 우리은행 외모 글쎄요. 그 가까운 지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쨌든 희용투님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여자 합격자들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계금서보다 아무래도 행원이 조금 비중이 낮기 때문에 어떤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금서보다 아무래도 행원의 여자의 비중이 조금 적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 우리은행의 경우에 여자 합격자 비중이 훨씬 적죠.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고 일반 행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여자 합격자의 연령층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의 경우에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도 꽤 많아요.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이 대학원 나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고 사수까지 봤어요. 사수. 우리은행만 4번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우리은행만 여잔데 우리은행만 4번을 지원해서 4번째에 합격한 사람 봤어요. 엄청나죠? 그럼 나이가 몇 살이 됐겠어요? 20대 후반이었어요. 대학원 안 나오고 그냥 20대 후반. 그러면 공백기 굉장히 길죠? 근데 그분은 결국 그 4년차 때 합격을 했습니다. 여잔데. 우리은행의 경우에 다른 은행에 비해서 여자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조금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광동 헛개짜님 답변 제가 이거 5초 만에 드릴게요. 세일즈 면접, 3분 PT, 그리고 그팀 과제, 그리고 무한 PT, 그리고 또뭐 있죠? 팀 과제, 무한 PT, 세일즈 면접.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제 블로그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계금서 데뷔 방송 했던 거 있어요. 2017년 상반기 면접 데뷔 방송 했던 거에 면접 어떤 거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질문 다 받았으니까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하면 이제 채용 공고 받고 2번이랑 5번 위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은행은 그 역사가 시중은행들 중에 제일 길어요. 그래서 그 로고에서도 그게 나타나서 이렇게 1899라고 나와 있고 그 내부에서도 이제 그 가장 오래된 은행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역사과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과 연결지어서 역사적 역할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걸 연결해서 적으시면 좋을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을 해드리는 건 자기와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원 동기를 적을 때 어려운 게 이제 그 해당 은행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은행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은행의 역사 는 그래서 가장 길다. 대한 천일은행부터 시작해서 한일 상업은행 합병 그리고 현재 2002년부터 우리은행으로 해서 이어져 왔다. 고종 황제가 만든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잠깐만 좀 렉이 걸려가지고 버퍼링이 있네.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민영화가 되면서 이제 직원들 연봉도 많이 올랐고 회사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금 보험공사의 MOU가 체결돼 있었던 게 해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수익성 사업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금 보험공사 허락을 받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뭐 인터넷 은행이고 뭐고 다 떠나서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영화 이후에 이제 다시 금융 지주 체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지주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은 복합점포 많이 만드는데, 우리 은행은 계열사랑 복합점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삼성증권과 만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회사랑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한 템포 늦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협업이 잘안 되는 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은행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민영화가 되면서 금융지주체제로 다시 전환할 예정이어서 그런 것들이 선반영돼서 주가도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임대관리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읽을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관련 그거는 경력직으로 해서 뽑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오면 부동산 관련 업무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부동산이나 상속, 뭐 세금과 관련된 업무도 일반 행원도 해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하게 되냐면, 중개하면서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제 영업점의 직원이에요. 그럼 대부분 처음에는 그렇게 근무를 하실 테니까. 그러면 부동산 투자 자문업을 하는 담당 부서가 본사에 있죠. 그럼 나는 영업점에서 일하면서 그런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놀리고 있는 고객들을 찾아낼, 영업 기회를 찾아내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부동산, 건국대 부동산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뭐 등기 제도라던가 아니면은 그 담보 평가를 한다든가 그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더잘 알겠죠. 뭐 감정 평가사 이런 거 준비했으면 더잘 알겠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연결지어서 내가 부동산에 관련된 역량이 있고, 그래서 향후에 우리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은행이 이제 두 번째로 부동산 투자 자문업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하면서 부동산 투자 자문 그 임대 관리나 아니면은 그 고급 주택 매매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니즈가 있는 고객을 내가 다른 행원들보다 더잘 찾을 수가 있다. 내가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본점에 그 부동산 투자 자문업 과 연결을 하는 역할을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익은 다 비이자 수익이거든요, 결국. 그 투자 자문업 이런 거는 다 비이자 수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학과를 나오셨으면 이런 부분을 연결시키셔도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이 되면, 그럼 뭐 부동산 관련 자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다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전에 지주회사 책이었어요. 우리 금융 지주였어요. 그때는 이제 A1 등급이었는데 현재 A2 등급으로 낮아졌거든요. 근데 A2 등급으로 낮아졌는데 그 지금은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자금 조달할 때, 쉽게 얘기하면 은행도 돈 빌릴 때 돈을 비싸게 빌리게 되겠죠. 왜냐면 신용 등급이 낮아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신용 등급이 다시 지주회사로 돌아가면서 A1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럼 자금 조달 이더 저렴하게 되니까 수익성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면, 문제점은 근데 어떤 게 있냐면, 타행에 비해서 인사 체계가 조금 그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 지방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승진이 나중에, 그러니까 과장까지는 자동 승진이에요. 근데 이제 과장 이후에 승진을 할때 아무래도 수도권 위주로 승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사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은 면은 있어요. 그 단점이고, 그 단점이 또 뭐가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직 그 삼성증권과의 복합점포지 자회사와의 복합점포를 만들 수가 없다. 지주회사 체계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 관리나 기업 금융에 있어서 그래서 증권 보험과 협업이 잘안 돼요. 그런데
이런 열세에도 불구하고 2017년 상반기 펀드 잔고의 증가액과 방카 원납 환산액이 시중은행 1위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ISA 누적 수익률도 1위를 달성했어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냐면, 이것도 자기소개서랑 연결 지으시면 좋은데, 펀드에서 1위를 할수 있었던 전략은, 우리은행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은행에서 보통의 펀드 판, 방카부터 얘기할게요. 방카 판매를 할때 원래는 대부분 그 개인 고객 중심으로 방카를 판매했는데, 우리은행에서 법인을 중심으로 방카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회사 협업은 상대적으로 덜 될지 모르지만, 그런 개인 고객이 아니라 법인 고객에 특화된 방카 상품을 통해서 그것들을 공략을 해냈어요. 그럼 이런 부분도 내가 방카와 관련 그 관심이 있고 좀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법인이나 기관의 방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통해서 그 2017년 상반기 원납 환산에서 시중은행 1위를 차지했는데, 이런 이야기하면서 나 역시 개인 방카 부분이 아니라 법인 방카와 기관 방카 부분에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싶다, 그래서 다른 은행이 아닌 우리은행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펀드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넘어가고 ISA로 넘어갈게요. ISA의 경우에 우리은행이 누적 수익률 독보적 1위 5.7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77을 기록하게 된 노하우가 또 뭔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지원 동기를 쓸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야 돼요. 다른 은행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ISA가 지금 우리은행 1위인데 1위인 이유가 뭐냐를 살펴보면, ISA는 뭐예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초 만에 설명드리면, ISA는 금융상품을 담는 장바구니다. 그래서 ISA라는 장바구니 안에 예금, 적금, 펀드 다 담을 수가 있다. 펀드도 종류별로 다 담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종류별로 다 담을 수가 있는 그런 게 ISA고, 그래서 ISA에 가입하면 그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여서 일정 연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이제 세금 혜택도 주고, 그리고 그런 혜택이 있는 그런 장바구니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장바구니에 다른 은행들이 다 시중은행 예금, 적금 이런 것만 담아요. 그래서 ISA 인터넷 검색하면은 시중은행들이 증권사에 비해서 ISA 누적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은행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 상품들을 담습니다. 그럼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5천만 원 범위 이하에서는 어떻죠? 원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러면서 안정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ISA를 통해서. 그래서 ISA 누적 수익률이 1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런 것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AFPK, CFP가 있어서 자산 관리에 관심이 깊고, 특히 내가 그 ISA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 ISA 상품에 다양한 그 금융상품을 넣음으로써 세금 혜택과 전반적인 자산 관리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 저축은행 상품을 담는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역량을 키워가기에 가장 좋은 은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또 적을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담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개개인의 이야기는 모르다 보니까, 뭐 그것까지 이야기하기는 힘드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그걸 하시면, 그렇게 이제 연결을 지으셔야 좋으세요. 피드백 한번 받을게요. 지금 내용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되면 5번으로 넘어가고,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2번 조금 더 할게요. 길기는 한데 2번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그냥 5번으로 갈지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을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번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번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거나 하시면 이야기를 하시고 5번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으면 또 이야기를 하세요. 제 방송은 피드백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과 소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조금 요거까지.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기업 분석 내용들은 좀 넘어가고 요거 예시 중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당될 만한 것만 한번 같이 봐볼게요. 만약에 사회복지학과다. 사회복지학과 나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사회복지학과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은행의 경우에 소리뱅킹이 있고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위비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사회복지학과 내가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고령층이나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그들이 금융을 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소리뱅킹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의 금융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위비톡을 통해서는 청각장애인의 금융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내가 다른 은행이 아니라 우리은행에 가서 금융을 통한 복지를 추구를 하고 싶다. 는 이야기를 또할 수가 있겠죠. 관련 학과가 많은 것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사회복지 계열이 좀 많으시니까 사회복지 계열 얘기했고, 그리고 아까 세무나 세법에 대한 이야기, 그런 세무나 세법 관련 학과 이야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기억이 잘안 나요. 금융자격증도 뭐 아까 몇 가지 얘기 드렸으니까 금융자격증은 다 얘기 안 하고 그 요것만 하나 볼게요. 만약에 디지털 부분이다. 디지털 부분은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면서 내가 오토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근데 우리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타행에 앞서서 오토 서비스로 시작을 했다. 그리고 위비톡 역시 오토로 많은 고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지금 그 인터넷을 통한 환전 수수료가 제일 싸거든요. 그래서 하나은행에 이어서 2위, 그 외환 환전 수익률 2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오토 서비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오토와 관련해서 요런 경험이 있어서 우리은행에서 이제 지원해서 내 역량을 살려보고 싶다. 디지털 부분이면 이런 식으로 또 적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네, 다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흐름은 잡으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5번으로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5번의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쓰시려고 하면 혼란스러워하는 게 나는 해외 경력이 없어. 그냥 토익 정도 공부한 게 다야. 그런데 무슨 아시아 탑 10을 위한 그런 역량과 경험을 쓰고 기여를 할수 있을지를 적으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언급드린 거 그거부터 얘기를 먼저 드리면 지역 전문가의 경우에도 근데 관련해서 아시아 탑10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할수 있는 게 있다. 이제 KPI는 뭐죠? KPI 얘기부터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KPI는 은행의 성적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우리 은행에서 2017년 KPI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외국인, 자영업자, 대중부유층 이런 부분들인데 그 중국 대중부유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제주도나 아니면 그 국내에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중국 역시도 우리나라처럼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저금리 추세로 가고 있어요.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중국 역시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저금리 정책이라는 건 뭐랑 이어지게 되냐면, 결국은 금리가 저금리가 되면 자산 관리에 대한 니즈가 커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금리 10% 20%갈때 자산 관리가 필요했습니까? 그냥 예금 적금 하면 그게 자산 관리가 바로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산 관리가 필요 없었는데 중국 역시 자산 관리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그러면서 중국의 대중부유층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고,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고객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신규 고객 수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증대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고객은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유치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중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어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내가 꼭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뭔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어도, 지역 전문가든 수도권이든 내가 국내에서 외국인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쓰셔도 좋아요. 만약에 남들과 차별화해서 쓸수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토익에 불과하다, 그 어떤 외국 관련 경험이나 역량이 토익에 불과하다면, 그런 식으로 이 항목을 그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 만약에 중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 계속 계속 쳐주세요. 답변은 이따가 한 번에 드릴게요. 이게 시간차가 있어서 미리 질문을 해놓으셔야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번 항목을 잘 쓰시려면, 우선은 지금은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우선은 지금은 외국과 관련된 경험이 없는 한 토익 정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잘 쓰려면 뭘 해야 되냐면, 외국 고객에 대한 니즈 이해가 필요하다. 외국 고객들이 어떤 금융 니즈가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외국 고객별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어떤 니즈, 유학생은 어떤 니즈, 이주민은 어떤 니즈, 사업하는 사람은 어떤 니즈, 외교관은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뭘 알아야 되냐면, 외국인 고객을 사로잡아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 고객을 잡은 다음엔 그걸 수익성으로 연결을 시켜야 아시아 탑텐이 되겠죠? 그러면은 외국인 고객을 수익성으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는 뭐예요? 금융상품이죠. 외국인 고객을 잡아서 금융상품에 가입시켜야 그게 수익성으로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상품에 대한,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금융상품 중에, 금융상품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좀 쉬운 게, 무역금융이라는 거 안에, 저기가 있어요. 역외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역외금융이라는 건 뭐냐면, 역외금융이라는 건 만약에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의 하청업체가 있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하청업체가 베트남이 인건비가 싸니까 베트남에 공장을 지으려고 해요. 그때 근데 공장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베트남은 금리가 비싸죠. 그러니까 한국이 금리가 싸니까 한국에서 그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해서 베트남으로 가져가는 게 역외 금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역외 금융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게 역외 금융인데, 이런 게 역외 금융인데, 이 역외 금융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도 있겠고, 잠깐만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해외 경험이나 국내에서 영어 관련 경험 말고 오로지 소통을 강조해서 작성하고 싶은데 무리일까요? 그게 이제 좀 추상적이셔서 소통을 강조해서 그냥 그러니까 영어 관련 경험 말고 소통을 강조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결국 그 소통 능력만으로 아시아 탑10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통 능력 말고 그냥 소통 능력 말고 외국인을 공략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이야기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결고리가 되는 건 지금 이야기하고 있던 금융상품의 이야기를 같이 해주실 수 있으면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거라는 거죠. 어쨌든 소통 능력이라는 걸 통해서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팔고 제공하고 고객에게 쉽게 금융상품을 이해시키고 그걸 다른 은행이 아니라 우리 은행에서 사가게 함으로써 결국은 아시아 탑10으로 발돋움하는데 그 직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용투님의 말씀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소통 능력보다는 외국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소통 능력보다는 노하우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금융상품과 엮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시 원래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 여계금융이라는 게 그래서 그 삼성전자 하청업체가 외국에 나갈 때 금리를 싸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여러분이 금융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 그렇게 해외로 나가는 기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그 기업들을 지원을 하는 거죠. 여계금융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향후에 5번 항목은 입행 포부 항목이에요. 여기 잘 보면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입행 포부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을 적으실 때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꼭 엄청난 능력이 아니라도 포부를 적는 거니까 그내 경험이 조금만 관련성만 있다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아시아 탑10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뭐 아까 얘기하신 소통 능력이 있고 영업 노하우, 외국인을 사로잡기 위한 노하우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좀더그 개발을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여계금융이나 다양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융상품들과 엮어서 그 외국에 나가는 한국 기업이든 아니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기업이든을 사로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가면 그럼 그런 여계금융이나 기업금융상품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파생적인 수익을 가져다줘요. 그래서 뭐 여계금융을 쓰게 되면 그럼 해당 삼성이면 삼성 에 직원들을 또 끌어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금리 싸게 해서 조달해 줄 테니까 대신 직원들 우리 은행 거래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계 영업을 통해서 내가 이제 외국인 고객 대부분 그런 공단이나 뭐 이런 데는 외국인 직원들이 많죠. 그래서 그 여계금융을 통해서 기업을 사로잡고 해외에 나가는 기업을 사로잡고 그리고 연계 영업을 통해서 그 해외로 나가는 기업의 직원들인 외국인을 사로잡아서 이제 아시아 탑10이 되는데 기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외국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노하우를 이야기하시면 좋다. 근데 꼭 이런 거를 이야기 안 해도 또쓸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해외 고객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반대로 진짜로 해외에 나가서 그들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그것도 이제 주로 이제 포커스가 중국에 제가 맞춰진다고 했잖아요. 중국이 외국인 고객이 50%를 차지해요. 그래서 중국 고객이 중요해요.
중국의 계약 문화라던가 만약에 자신이 경영이나 경제를 전공했다. 그러면은 요새는 중국에 관련된 경영경제학과에 수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뭐 이제 들으셨거나 아니면 중국에 관련된 중국에 가보셨거나 어떤 경험이 있다면 중국에 대한 문화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관시문화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은데 그래서 수출 기업이나 수입 기업의 외환 업무를 할때 중국은 관시문화 때문에 이런 점이 이제 기업들의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한 외환 금융의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거다. 그럼으로써 아시아 탑10이 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핀테크적인 얘기랑 연결시키면 내가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뭐 식품영양과 나왔다. 그러면은 위비톡에 선물하기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주로 우리 은행이 해외 나갈 때 위비톡 위비뱅크라는 모바일 어플을 많이 사용해서 현지를 공략하고 있는데 내가 식품영양과를 나왔는데 내가 이제 그 중국 식품에 대한 이해도 깊기 때문에 위비톡에 선물하기를 그 중국의 경우에는 북방 지역은 조금 면 음식을 좋아하고 진한 맛을 좋아하고 그리고 남방 쪽은 쌀을 좋아하고 연한 맛을 좋아하는데 이런 것과 그 소수민족들의 그 입맛과 특성을 잘 알고 있어서 위비톡에 선물하기를 그들의 지역별 상품으로 그리고 부족별 상품으로 구상을 함으로써 위비톡의 기능을 중국에서 어필하는데 그 위비톡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직원으로서 이제 입행을 해서 단순히 내가 그걸 IT로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게 돼요. 은행의 경우에는 그런 게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발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겠다는 이야기만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식품영양학과다. 그럼 뭐 중국과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 중국에 대한 문화의 이해가 깊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방금처럼 뭐 위비톡이나 위비뱅크와 연결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중국 문화를 뭐 관시문화랑 연결지어서 수출 수입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중국의 계약 문화는 조금 그 날짜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면은 신용장 같은 그런 업무를 나중에 기업금융 업무를 하게 될때 날짜를 딱딱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은행에 비해서 내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른 은행에 비해서 신용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은행이 아시아 탑10으로 들어가는데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RM이든 PB이든 이런 직무로서 향후 업무를 하게 될때 중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5번을 적으실 때의 목표는 은행에 대한 이해와 해외 금융에 대한 니즈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은행에 대한 이해랑 해외 금융의 니즈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포부를 적는 거니까 그 경험은 그렇게까지 엄청난 건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경영경제학과 분들이 많으신데 중국의 계약 문화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역금융이든 해외 직접 투자든 이런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을 보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또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올려주세요.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려워하시는 게 2번이랑 5번 항목이신 거죠? 맞나요? 주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2번 항목이랑 5번 항목인 것 같은데, 맞으시죠?
꼭 이제 2번, 5번 항목 아니어도 관련 내용들 어떤 거든지 우리 은행과 관련된 거, 자소서와 관련된 걸 이제 질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광동어깨차님이 질문 주셨는데, 지금 보시는 한글 파일은 따로 구매하는 거냐? 이거는 지금 그거예요. 그 제 동영상 강의 강좌에 그 자료들 중에 일부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거는 그냥 그 책의 일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잠깐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드릴게요. 자, 1번 항목도 어려워요. 키워드 중에 두세 개만 써도 될까요? 네. 아까 희용님 처음부터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아까 딸기라떼님이 질문해주신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 간단하게만 다시 답변드리면, 그 1번 항목의 경우에는 마이 스토리, 그래서 8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 8개의 키워드는 사실 4개의 키워드다. 우리 은행의 핵심 인재 가치, 이 4가지다. 그래서 저 8가지의 단어를 이어보면 고객 행복, 미래 도전, 정직 신뢰, 인재 제일 4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8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4가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 4가지의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데, 인재 제일로 하면 자기자랑처럼 글이 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00자씩 나누어서 고객 행복과 미래 도전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희용투님? 자기소개서 쓰기 힘드시죠? 여러분이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미 정직 신뢰도 괜찮아요. 제가 그 인재 제일만 좀 별로라고 이야기했고, 정직 신뢰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정직 신뢰는 그 관련 내용을 3번에서 어필하면 좀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근데 정직 신뢰도 괜찮아요. 1번에 쓰기에. 인재 제일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 그래서 희용투님이 이미 정직 신뢰로 쓰셨다면 그 내용이 절대 나쁘지는 않다. 근데 자기 자랑하면 좀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인재 제의를 좀 비추천을 하는 거고, 나머지 3개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또 다른 질문이 없으니까 슬슬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몇 가지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는 점들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제 자격증 승인은 아니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많이 쓰실 거예요. 자기소개서 안에다가 많이 쓰시고, 관련 전공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자기의 경제 지식에 대한 부분들도 자기소개서 안에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쓰실 때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내가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여주는 게 경제 지식이랑 금융 지식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글로벌 역량, 특히 영어 잘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문장으로 통해서 하게 되면 면접에 가서 여러분이 받으실 질문이 경제 지식에 대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는다던가, 예상치 못한 금융 지식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그뭐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영어로 뭐 해봐라, 영어로 무슨 얘기 해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준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인성 면접에서의 면접 준비의 범위가 너무나 넓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걸 면접을 준비하시기가 나중에 힘들어지실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통과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목표가 자기소개서 합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제 지식, 금융 지식, 영어 관련 글로벌 역량에 대한 자랑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같이 얘기를 드릴 건 자랑이랑 그걸 그냥 이제 관련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랑 한 끗발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드리자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자랑을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격증이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금융 지식이 많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했던 경험이나 활용하는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인턴을 했는데 인턴을 하면서 이제 신용카드의 경우에 고객들에게 이런 점이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그 신용카드에 대한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제안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어떤 자격증이 있다는 것 자체나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을 이렇게 풀어서 노하우적인 측면으로 서술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어져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냐면 금융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 막 이런 취업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자격증 필요한가요? 질문 물어보면 자격증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익 많이 보나요? 아니요. 토익은 기본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인사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스펙을 뭐 이런 독금사에서 비교하는 게큰 의미가 없는 게왜 그러냐면 그런 자격증이 없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노하우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면접관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얘는 이해가 빨라서 데려다가 가르치면 금방 배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격증이 있는데 이해가 느린 사람이랑 자격증은 없는데 이해가 빨라서 자기소개서 잘 적었고 면접에서 그거 잘 이야기하는 애 있으면 걔를 뽑아줘요.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도 은행에 합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 질문 들어온 거 한번 받아볼게요. 4번 항목에 평소 뭐뭐 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공모전 수상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나요? 너무 자랑인가요? 4번 항목에서 평소에 뭐뭐 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잠깐만요. 4번 뭐뭐 했다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공모전 수상을 했다 이런 거를 자랑하는 게 이제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모전 수상한 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거는
공모전이라는 건 사실 남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괜찮은데, 남들과 차별화가 잘안 되는 영어 그리고 경제 지식, 금융 지식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전문 자격증이나 관련 수상 경력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당연히 괜찮죠. 당연히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자랑이랑 희용님의 자랑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희용님은 자기의 이제 역량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질문 다른 분들은 없으신가요? 별 도움이 안 돼서 그러신가?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자기소개서의 유형이 많았냐면 그런 식으로 그냥 나를 자랑하는 자기소개서의 유형들이 많았어요. 카드 유치를 내가 인턴을 하면서 카드 유치를 얼마만큼 해봤다. 이런 건 공수표 날리는 거고 신뢰가 잘안 간다는 거죠. 자격증 많이 땄다. 그래서 경제 지식과 금융 지식이 있다? 그러면은 면접관이 그래? 그럼 테스트 한번 해봐야지. 그럼 신용장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작성은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단순한 금융 지식이 아니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뚜뚜뚜뚜뚜뚜 이해가 가시나요? 자, 또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 선생님, 일반이랑 지역 전문가랑 경쟁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방에 사는데 일반으로 지원해도 될까요? 지역 전문가랑 자, 지역 전문가랑 일반이랑 경쟁률 차이는 이거는 사실 제가 해당 지역에 대해서 지역별로 다르고 그리고 해당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해당 만약에 근데 지방 거점 대학교를 나왔다면 지역으로 지원하는 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그 거점 대학교의 경우에는 TO가 많기 때문에 아까 희용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역 거점 대학교들은 그 해당 지역에서 TO가 많이 할당되기 때문에 그 수도권으로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지역으로 지원하시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그런 거점 대학교를 나왔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거점 대학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관련 학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딸기 아 그다음에 꽃돌이다님 질문 아 꽃돌이다님 질문이 방금 했던 거고 딸기라떼님 우리 은행 현직자와 만났던 경험보다 전공이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향으로 지원 동기를 쓰는 게더 괜찮을까요? 그 딸기라떼님이 저기 딸기라떼님 그 저한테 첨삭 받으시기로 돼 있으신 분 아니신가요? 그냥 저기 그분이신 것 같은데? 그 딸기라떼님 그분이신 것 같아서 그냥 저한테 카톡 하세요 카톡. 어차피 첨삭 받으실 분이시니까. 그리고 저번에 붙었던 자기소개서를 써도 될까요? 열혈 팬이시네. 저한테 풍선 준 적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그쵸? 저번에 붙었던 자기소개서를 써도 될까요? 잠시만요. 요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잠깐 그제 친한 그 저기 우리은행 청경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우리은행 현직 청경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 친한 동료가 와서 잠시만요. 문이 올라와. 여기 앉아 있어.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같이 일했던 이제 청경인데 제가 나온 지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모든 지점 통틀어서 우리은행에서 가장 우수한 그 청경 우수상을 받는데요. 한명 주는 거. 대단한 친구입니다. 아, 딸기라떼님 다른 분인가요? 그러면은 현직자와 만났던 경험보다 전공이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요거는 조금 구체적인 질문이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면 딸기라떼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질문을 구체적으로 써서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아, 그 IM님도 우리은행 청경으로 근무하고 계세요? 오. 그래서 그 지금 저희 집에 놀러 온 친구도 지금 청경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했어요. 2년이 다돼 가는데 그 이번에 그 최우수로 뽑혔대요. 그래서 아, 저기 청주 친구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다시 찾아주셨네요. 잘생겼잖아요. 굉장히 훈남이시잖아요. 결혼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꼭 결혼하셔야 돼요. 대구 꽃돌이다님 질문. 선생님, 우리 은행 금융 아카데미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소한 이유라도 지원 동기에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금융 아카데미에 다녀온 거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서 뭘 배웠냐를 가지고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뭘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그런 걸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걸 보면서 내가 우리 은행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남들은 못 쓰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할수 있다면 그게 금융 아카데미를 다녀온 거든 청경을 한 거든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인턴을 남들 다 하는 인턴을 통한 경험보다 오히려 그런 그 차별화되는 조금은 금융권이랑 떨어지는 경험일지 모르지만 그런 차별화된 경험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낸다면 그 거기에서 차별화가 오는 거고 그렇다면 합격의 가능성이 있죠. 물론 지금 온 친구는 그 우리은행에 이번에 지원은 하지 않았어요. 지원은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인턴이 아니라 기업은행의 인턴이 아니라 그냥 만약에 청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최우수 청경을 한 이야기를 쓴다면 훨씬 더 좋은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겠죠. 은행은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됐던 사람을 선호를 해요. 평균 점수가 높은 사람보다도 어떤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 월등한 성과를 냈던 사람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 그 동기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자격증을 그냥 딴게 아니라 CFP를 땄는데 CFP 전국 몇등 이내로 합격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전공 학과를 전공하면서 관련 그 자기네 학과에서 몇등 이내로 졸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꼭 그런 거 금융에 관련된 거 아니라도 그렇게 자기가 어떤 그 대외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1등을 했다거나 그렇게 청경을 했는데 1등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남들 다 하는 인턴보다 나만의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 나중에 면접 가서 3분 PR 할 때도 좋고. 그래서 대구 꽃돌이다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붙었던 자기소개서, 그래서, 붙었던 자기소개서 얘기. 근데 이제 붙었던 자기소개서는 다시 쓴다고 붙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은행이 그때그때별로 트렌드가 있어요. 그 KPI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은행이 그때별로 집중하는 금융상품이 있고, 트렌드가 있고, 흐름이 있는데, 만약에 과거에 붙었던, 예를 들면 작년에 붙었던 거다. 근데 작년에 붙었던 게 지금의 흐름과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그 다시 쓰는 거는 좀안 좋고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서 문제는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쓰셔야겠죠. 그리고 항목들이 조금씩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다시 쓰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상반기 계금서. 그럼 상반기 계금서면은 그때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 관련 소재들과 소스들을 그대로 쓰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일반 직군의 경우에는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과 다르게 기업 금융 업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면서 일반 행원들에게 바라는 쪽이 이제 개인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는 모바일로
이제 고객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그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부분 쪽을 특화시키는 것보다는, 근데 개인금융 쪽은 약간 개인 부분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지금 이번에 선발하는 그 일반 직군의 경우에는 기업 금융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은행은 직군 전환 제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이 일반 개인금융 직군으로 넘어가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더욱이나 일반 행원을 뽑아서는 기업 업무를 처음에 시키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남자의 경우라면 나중에 기업 업무를 대부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다. 남자가 아니어도, 그리고 그 일반 행원의 경우에는 기업 쪽에 특화시킨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좀더 방향성에 맞다. 개인금융 직군과의 업무 범위에서 단순히 개인 업무를 넘어서 개인 여신, 그리고 기업 여신, 외환, 다양한 분야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그리고 개인금융 서비스에서 개인금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업무나 그 이제 특화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방향성은 맞고 남들과 차별화가 많이 되겠죠. 다뭐다 개인 여신 이야기 할 텐데 그럴 때 기업 여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해 준다면 남들이랑 다르고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자기소개서겠죠. 이제 그런 인터넷 은행이 기업 업무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금융이랑 WM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는 거잖아요. 개인 부분을 쓴다고 하셔도 이제 단순히 대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WM과 관련한 자산 관리 쪽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더 좋겠고. 답변이 잘 됐군요. 그렇군요. 그 럭키 님도 제 수업을 들었던 분이신가요? 열자가 표시가 돼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그 강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딸기라떼님은 카톡으로 하시고 그 꽃도르자님 질문 마지막으로 받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럭키님 감사드려요. 그 은행권 공모전 수상 경험이 좀 있어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제 수업을 들으셨거나 이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은 재방문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꽃돌이다님, 은행권 공모전 수상 경험이 좀 있어서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 쪽으로 어필하는 게 어떤가요? 자, 개발이나 마케팅.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 아니에요. 대구 꽃돌이다님, 근데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 쪽으로 하면 그건 백오피스적인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백오피스적인 얘기는 처음에 일반 행원을 지원하면서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이제 입행 포부 부분에 있어서나 이제 아니면은 살짝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걸 살짝 언급하는 건 괜찮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돼요. 상품 개발과 마케팅이 절대 주를 이루어서는 안 돼요. 자기소개의 주를 이루게 하면 그러면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안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 그 온라인 강의가 오픈이 돼요. 그래서 탑뱅커 이제 공식 블로그 말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를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소규모 과외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4인 이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더한분한 분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좌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뱅커의 이런 특강은 그냥 그제 마음대로 가끔 진행하는 거고 공식 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진행할 때의 자료는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구경하시고 많이 이제 소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청주 친구 이번 하반기 꼭 결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